저게 이제 미라클 교회 10만 순교자의 다리. 아,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메데키 교회. 그다음에 저 위에 있는 거는 이제 티빌리시 그 치민다 사메바라고 성삼일체 교회. 러시아 모스크바 어디 본 것 같아. 그런 그게 뭐 소형화를 만들어 놨다나.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이 나리깔라 성. 여기서 보는 풍광이 제일 이뻐요. 그래서 더 올라가면 너무 작게 보여. 그래서 여기서 그때 우리 요리일을 찍는데요. 12월 달에 와 새벽에 나와가지고 일출 찍는다고. 아유, 야, 한 4시간 그 타임랩스 걸어놓고 있는 거예요. 와, 엄청나게 춥더라고. 근데 그게 날씨가 너무 흐려가지고 4시간 찍었는데 못 썼어. 그 필름을. 헛박 났어요, 여기서 찍어가지고. 여기 아까 오는 그 예, 아르메니아 교회. 그 다음에 이제 평화의 다리. 그 다음에 이제 요 옆에 유대 사원. 그 다음에 이제 시나고그가 있고요. 그 옆에 보면 이제 아테시카 사원이라고 태양신 사원. 아니, 저기서 이리 보는 것보다 여기서 저리 보는 게 더 훨씬 멋있죠? 예. 더 멋있네요. 예, 그래서 올라왔죠. 예. 예. 그래서 그 호텔에서 이렇게 본 뷰 보신 거예요. 예. 예. 그러니까, 아, 멋있어 보이더라고. 여기, 이렇게 때밀이가 있었어요, 때밀이. 이 때밀이가 마사지도 해줬습니다, 이렇게. 지금도, 저 유황온천들. 여기에, 때밀이가 있습니다, 소재하는. 요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모스크. 그리고 여기 이쁘게 생긴 건물 있죠, 저 중앙에. 저것도 모스크인데. 야, 모스크가 아니고, 저거는 저 푸시킨이 애용했던 온천입니다, 저희가. 푸시킨이 옛날에 있었고. 신기합니다. 그죠, 신기하죠. 예. 여기,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터키식 하맘이라고 주로 얘기하죠. 이거를. 유튜브에 이렇게 사진 보는 게 별로 없던데. 유해용 온천에 체험한 것도 있고요. 네. 2013년에 네. 그 세계 테마기행은 여기 가서 직접 마사지 받고 이런 것도 찍었었어요. 저 안에 들어가가지고 비타민도 촬영했었고 유황 온천도 제법 많이 찍었습니다. 그래서 여기 저 푸시킨이 내 생에 티빌리시의 유황 온천보다 화려한 온천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고요. 달단양 그 다음에 알렉산더 듀마 이게 삼총사를 쓴 그래서 그 사람은 프랑스에는 왜 티빌리시 같은 유황 온천이 없는가. 아니, 어떻게 다 배웠어요? 먹고 살아야죠. 아니 지금 연세에 예. 그 외워집니까? 뭐 잘 안 되죠. 지명도 지금 안 해요. 여기 이제 요 그리고 뒤에 가면 예. 여기 이제 여기에 식물원이 있습니다. 이렇게 식물원. 여기 다 식물원이 있는데 이 식물원이 그 영국 왕립 식물원하고도 자매 결혼이 되어 있고요. 이 수종들이 많습니다. 그게 원래는 이제 왕의 정원이었다고 합니다. 여기 뒤에 가면 있어요, 지금 예? 이렇게. 예. 한번 가보시죠. 한참 갑니다.